아저씨는 부자 되고 싶어요? 네. 근데 사람들한테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돈이 들어오겠다 이래도 어느 정도 찔끔 들어온 걸로는 만족을 안 해, 사람들이. 아... 따뜻한 기와 집에 밥 3끼 먹고 없어. 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안녕하세요 여러분, 쌍무더 이기선녀입니다. 네, 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건 사실 이제 저도 그렇긴 하지만 일확천금 누구나 사실 바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확천금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단위가 일확천금일까? 이게 한일, 움킬, 화학, 일천천, 쇠금, 일확천금인데 한꺼번에 많은 돈을 얻는다는 뜻으로 노력함이 없이 벼락부자가 되는 것이래요. 사전적인 의미론. 근데 요즘 노력 없이 벼락부자가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부모를 잘 만나서 잘 먹고 잘 사시는 분도 부모의 노력이라도 들어갔다거나, 뭐 예를 들어 그렇게 아예 수준이 높고 막 금전적으로 많은 집에서 태어난 거면 이미 태어날 때부터 부자니까 벼락부자의 뜻이랑은 좀 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 아니, 요즘 벼락부자라는 말이 생겨났잖아요. 근데 이게 벼락부자의 정확한 뜻은 어떤 소설이나 드라마 이런 거의 뜻의 벼락부자는 있는데 사전적인 의미가 딱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뭔가 만들어진 이야기들 같아요. 근데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돈에 신이 있나요? 없었는데 세상에 생겨났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돈 하면 할수록. 우리 예전에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책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에 보셨나요? 전 되게 열심히 봤는데 사람들이 비 오는 걸 중요시 생각을 하면 뭐 비에도 막 세상 만들어질 때 생기고 사람들이 염원이 가면 갈수록 없는 것도 만들어내지거든요. 근데 답답해서 안 되겠어. 아저씨는 부자 되고 싶어요? 네. 근데 사람들한테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돈이 들어오겠다 이래도 어느 정도 찔끔 들어온 걸로는 만족을 안 해, 사람들이. 막 이것보다 막 더 들어오고 진짜 막 집도 바꾸고 못도 바꾸고 집안도 바꾸고 이럴 정도의 돈이 큰 돈이라 생각을 해, 사람들은. 그리고 뭐 아저씨 돈 조금 더 돈이 오르겠네요 회사에서 이렇게 해도 아 네 좋네요 이 정도지 왁 이러지 않아. 근데 이렇게 작은 거에 감사한 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쬐끔만큼 돈이 들어와도 크나큰 돈이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돈으로 움켜쥘 수 있는 사람이 보여.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요즘은 많이 없어졌어. 왜냐하면 어지간히 있어서는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숫자 전쟁이 난다고 하는 것도 그거야. 어지간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진짜 여기 높아 너무. 예전에는 밥 3끼 먹어도 잘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밥 3끼 먹었다고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 그냥 집 있고 그냥 빠방에만 있어도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안 그래. 이왕이면 더 비싼 집이 있어야 되고 더 이래야 돼서 내가 평생 돈 안 벌고 누구 먹이고 이럴 정도가 되고 엄청 너무 생각하는 게 커졌어. 그래서 예전처럼 따뜻한 기와 집에 밥 3끼 먹고 없어. 볼게요. 그런 거 감사한 것도 모르면은 돈이 그렇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게 돈이 들어와도 그걸 복이라고 보면 안 되는 게 그 요즘 갑자기 돈 벼락되는 사람 있긴 해요. 갑자기. 근데 그 마음 준비가 안 되고 그 돈을 잡으면 복이야. 인생 망쳐. 돈을 쓸 줄도 모르고 마음가짐이 안 되는데 갑자기 큰 돈을 받으면 삶이 되게 이렇게 돼. 왜냐면 돈 있다가 돈이 한순간에 없어지면 못 살거든, 사람은. 없다가 생기면 잘 살 순 있어도. 그래서 그거를 무조건 복이라고만 보면 안 돼. 그게 너무 답답해. 가끔 우리 엄마도 입 버릇으로 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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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없어 이럴 때 나한테 이렇게 혼나. 여태까지 잘 먹고 잘 살게 많이 많이 성장하는 거는 모르고 자꾸 말끝마다 없어, 없어? 익! 혼나. 그래서 말, 행동 이게 우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옛날 의미의 부자는 많이 없어졌어. 근데 봐봐요. 돈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일 더 열심히 해. 더 지키고 싶고 더 뭔가 더더더 올라가려고 세상에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도 그냥 집에서 띵가띵가 안 놀고 더 발악을 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그걸 보면 이렇게 밑에 있는 사람들도 뭔가를 조금 느껴야 되는 게 많아. 그런 면들이 잘 안 보여지니까. 그치?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응 해야지. 그렇다고 내가 어디가 나 그렇다고 진짜 엄마 때린 적 없어요. 그냥 응 했다는 거지 나 안 때려.